교재고 42조 회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1장이죠. 그죠? 회계 기본 원리. 이 부분에서는 파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환 과정. 예? 순환 과정. 하고 두 번째는 그 이론. 이론적 구조. 요거는 이제 이론 구조. 요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파트가 다르죠, 그죠? 순환 과정하고 이론 구조다. 요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죠, 그죠? 요 과정.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장부에 기장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죠. 12월 말이 되면은 집계. 집계하는 거죠. 요 과정까지. 거래가 발생돼서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집계. 이 집계표가 바로 시산표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겁니다. 요 과정. 요 과정을 우리가 순환과정이라 하죠. 그죠?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이 말하면 이제 가장 기본 우리가 이제 회계의 기본 원리 과정입니다. 예, 말하면 이제 전체 흐름이죠. 그죠? 흐름인데 가장 기본 과정입니다. 여기서 뭐 붕괴, 우리 붕괴하는 거란 이런 건데, 과거에 여기에 이제 한 두 문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 상당히 이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한 다섯 문제, 네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예. 그래서 이 과정은 뭐 크게 또 어려운 문제는 없죠, 그죠? 최근 들어서 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 그리고 이 문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문제 내지 다섯 문제는 상당히 비중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작년에도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이 과정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 풀게요. 예. 자,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한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 거래를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는데, 이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붕괴라는 절차를 거치죠. 붕괴. 그래서 이 붕괴를 기입한 장부를 우리가 붕괴장이라 하고, 이 붕괴를 보고 원장. 각 계정별로 각각 자기 집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죠? 그걸 총계정 원장이라 하죠. 이래 하다가 이제 연말이 왔다. 그죠? 결산 때가 됐죠. 그러면은 집계표가 시산표. 요 시산표라는 집계표를 작성하고,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이거 작성하고 나면은 이 결과가 여기에 보면은 마감을 하고 나면은 당기 순이익이 생기겠죠, 그죠? 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그죠? 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다. 요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돌아가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 그죠? 요걸 우리 순환 과정이라 하죠, 그죠? 이 붕괴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래 요소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주죠. 자산이 증가하면은 차변. 반대로 부채가 증가하면은 대변이다. 자본도 대변이죠. 비용 발생, 이거는 차변. 수익이 발생하면은 대변. 거래 판요소를 한다, 그죠?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 부채가 감소하면은 차변. 자본이 감소해도 차변이죠. 그죠? 감소 반대.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한다. 그죠? 여기서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 계정인데, 수익, 비용 계정 우리가 임시 계정이다. 자산, 부채.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은 우리가 실제 계정이다. 그죠? 요거는 임시 계정이다. 또는 명목 계정이라 하기도 하죠. 수익이나 비용 계정. 이거는 원래 우리가 금액이 수익 비용이 발생되고 이거는 내년에 안 넘어갑니다. 그죠? 원래 집시에 뭐 100만 원 나왔는데 그게 다음에 2월 될 수 없잖아. 그죠? 요거는 1년 동안만 존재한다. 임시로. 요거는 잔액이 나오면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죠? 실제 존재하는 계정입니다. 그죠? 실질 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실제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수입 비용 임시 계정이다. 이런 표현하고. 그다음 거래. 우리가 거래가 발생해. 요 거래라는 거는 모든 거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데 우리가 그 회계상 거래하는 거 이게 증가 감소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거래지만은 거래 아닌 게 있죠. 그죠? 거래하고 비슷한데 거래인 것이 있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요거는 장부에 기장하는 거, 장부에 기장 안 하는 거. 그죠? 요거 붕괴할 수 있는 거, 붕괴 못 하는 거, 사람을 채용했다, 뭐 계약하다 이런 거래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자산부채의 정감 변화가 있으면 거래를 한다. 요런 거래를 우리가 또 구분해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렇게 구분한다, 그죠? 요거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죠? 차변이나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만 나오면 교환거래.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계정이나 비용계정이 나왔다. 요거는 손익거래. 요게 차변이나 대변에 동시에 나온다. 그죠?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거, 요거는 혼합거래. 그죠? 요거는 동시에 나오는 걸 혼합거래를 한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거래를 또 구분하기도 하죠. 그죠?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 뭐 좋다. 시험에는 뭐 한 두어 번 나왔었죠. 그죠? 요것도 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말은 뭐 이런 거는 보면 아주 쉽잖아, 그죠? 거래인 거 아닌 거 구분하는 거 되고. 그리고 요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이 요 두 개를 우리는 주요부라 이란다, 그죠? 가장 중요한 장부다 주요부라 하고. 요걸 보조하는 장부 우리가 보조부라 이렇게 표현한다. 요 보조부에는 다시 또 이 날짜 순대로 기재하는 보조 기입장이 있고. 이 원장을 보조하는 보조 원장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이다. 그 보조 기입장이라 하는 것은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매입장, 매출장, 받으름 기입장, 직원 기업 등등 이런 장부들이다. 그죠? 요런 게 거기 앞에 보면 요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뭐 메모를 하셔도 되고, 앞부분은 참고로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는 상품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그리고 뭐 적성품 원장, 그죠? 주주 원장 등등 이런 장부들이 있다. 그 이런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장부 기장이잖아. 부기, 그죠? 부기, 부기. 물론 이제 요 분계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다. 전표가 있고 입금, 출금 대체가 있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우리가 결산 때 오면은 시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요 시산표는 집계표다, 그죠? 모든 계정 이게 다 들어가죠, 그죠? 이 원장 요게 원장에 나 이 금액들 계정 과목별로 다 요 집계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자산, 여기에는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걸 모두 집계하죠, 그죠? 합계를 집계하면은 합계 시산표, 그 잔액만 집계하면은 잔액 시산표, 둘 다 하면은 합계장 시산표다. 그 요 시산표를 왜 작성하느냐? 요 작성 목적이 첫째, 원장 요 기장이 맞나 틀린나, 그죠? 요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나, 정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맞나 틀린나, 예. 이게 틀려버리면은 이게 틀려버립니다. 그죠? 원장이. 예, 그래서 원장이 바로 정확해야만이 이게 결산, 이 마무리, 재무제표가, 그죠? 정확하겠죠? 요 원장 기장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시산표다. 물론 여기 이제 첫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요 시산표는 이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자를 정한다고. 이걸 보고 작성하는 거니까 기초자료죠, 그죠? 그렇지만은 또 시산표는 필수 재무제표는 아니다, 그죠? 우리 일반 우리 회사 어차피 결산국은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주목적이잖아, 그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중후 과정인데 생략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다. 좀 이래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로 건너가 버립니다. 이거 보고 바로 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할 필요 없는데 또 요걸 또 미리 또 연습해 보는 게 있잖아. 정산표. 그런 건 사실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필수는 이거니까. 아무튼 시산표나 직계표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이 총합계 자변 자산과 비용 합계와 부채자본 수익 비용 이 총합계 이 전체 합계가 이게 같으면은 이게 정확하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요걸 가지고 확인해.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요거. 하나하나 그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요 요금액 가지고 확인한다. 요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죠? 그 재무제표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해 보는데 시산표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오류. 즉 말해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있더라. 그죠? 무조건 다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시산표는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틀린다. 그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있다. 이겁니다.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여기 기장을 쭉 하다가 거래 하나를 갖다 놓쳐버렸다. 그죠? 누락. 여기 10원, 여기 10원 할 걸 누락해버렸다.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럼 양쪽에 똑같이 빠뜨려버렸으니까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이중으로 기입했다. 똑같이. 똑같은 거면 두 번 해버렸다. 당연히 이거는 같아지겠지. 뭐. 그죠? 발견할 수 없다. 이거 없는 오류. 그래서 이중 기입을 하거나 동시에 누락하거나 계정감을 분류를 잘못했다. 그죠? 여기 할 것을 여기 해버렸다. 알 수 없잖아. 그죠? 여기 자산을 갖다 요 10원 적을 거 여기다 10원 적었으면 이건 같아져 버리니까 알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여기에다 적을 것을 여기 적었다면 이거는 틀리잖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계정감을 오르라도 같은 변에 여기에서 이에 잘못한 거는 발견할 수 없지만은 여기에 적을 것을 여기 갖다 적어놨다면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발견 없는 오류가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있다. 요거 반대만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하거든. 요런 걸 찾을 때는 한쪽 오류, 한 변, 차변이나 대변에 뭐가 잘못됐다. 그런 말이 보이면 그거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요게 이론 문제에서 자주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출제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제일 내기가 편하잖아. 요런 게. 그죠? 다른 것보다. 그러면은 이제 시산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이거다. 그죠? 이거 작성하는 거고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여기는 수입 비용 들어간다는 거 알겠고. 그죠? 요게 말하면 전체 흐름이다. 알겠죠?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요런 게 이제 이론 문제고 요런 이제 등식을 이용한 거.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수익에서 비용 비용의 이익이다. 기말 자본이 계산 빼면 이익이다 하는 거죠. 그걸 등식을 이용한 거. 그게 바로 우리 또 계산 문제. 요 부분에서 계산 파트를 하면 딱 두 개죠. 그죠? 하나는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우리 해왔던 거, 이거, 이거. 자산. 1월 1일 날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그 차이 계산 등식을 이용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두 번째 요거 하나 있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 회사는 보험료 1년치 보험료를 120원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차변에 보험료 120원, 대변에 현금 120원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12월 말에 수정 분기. 자, 요 우리가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지급했으니까 금년에 해당하는 거 요것만 올해 거고 나머지는 내년 거잖아. 그죠? 그걸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로 처리했으면 우리 뭘 하자 그랬죠? 반대로. 그죠? 선급 보험료 이렇게. 그 미리 준 거. 미리 준 거는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거잖아. 그죠? 내년 거는 8개월 치잖아. 8개월. 그럼 80원. 대변의 보험료 80원. 그죠? 보험료 발료. 여기 수정 붕괴. 만약에 요 9월 1일 날 우리가 보험료를 하지 않고 아예
우리의 사는 선거 보험료를 해계 처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두 가지라 그러죠. 경우의 수가 보험료로 할 수도 있고 선거 보험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선거 보험료를 했다, 요 경우에는 12월 말에 수정 분기 요거 반대니까 보험료 하면 되죠, 그죠?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죠. 원래 썼는 거 9, 10, 11, 4개월 치니까 보험료 40원. 대별에는 선거 보험료 40원. 요게 수정 분계다, 그죠? 요런 분계. 계산 부분은 요거 딱 두 개 파트다. 요거 두 개. 요런 걸 이론 문제. 알겠죠? 예, 핵심이 요런 거다. 그죠? 그럼 나머지 기타 등등.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 한번 보면서 우리, 예, 그 42쪽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그 42쪽에 1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자, 1번. 1번 문제 보니까, 딱 보니까 요 문제잖아. 그죠? 요 문제. 알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거 그대로 보세요. 1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본 공식이니까.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이 있었고, 12월 말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그리고 기말의 자본이다, 그죠? 부채, 그리고 기말의 자본,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총액, 그리고 비용 총액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다. 요 등식을 이용하는 거. 요 등식 이용입니다. 요 등식을 이용하는데, 우리 공식, 기본적인 공식, 우리 흐름 알잖아, 그죠? 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 그죠? 요게 기초 자산입니다. 요 1을 기초 자산, 기초, 요는 기말이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고, 요거 이익 구하는 게 두 가지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이익이다, 그죠? 예. 그 요게 이제 우리 정자와 감자 나올 때만 더 추가하면 되죠. 자, 일단 1번 보세요. 1번 문제는 지금 단기 순이 요거 구해 보세요 했네, 그죠? 주어진 거 기초자산은 7만 원, 기초부채는 4만 원, 기말자산은 12만 원, 기말부채는 5만 원, 그리고 기중정자가 나왔다, 그죠? 아, 이거 정자는 요 자본과 기말자본 요 사이에, 그죠? 우리가 정자식인 거잖아, 그죠? 플러스, 예, 정자 만 원, 그 유상정자라 그랬죠. 유상에 반대는 무상. 무상은 공짜. 유상은 돈 돌한 거다, 그죠? 무상, 무상은 아닙니다. 제외 유상, 유상경자, 돈 돌았다는 말입니다. 플러스 만 원. 현금 배당은 감자잖아, 그죠? 돈이 나갔다. 마이너스 22,000원. 그리고 총수익이 13만 원이다. 이게 13만 원이다. 자, 이때 요거 구해보세요. 이익 구해보세요. 그죠? 문제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는, 자, 우리 구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요거 구하기 위해서 요건 두 가지잖아, 그죠? 수익에서 요 비용을 빼면은 이익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익이 없으니까 못 구하겠다, 그죠? 일단은 보세요, 요거. 요거 얼마죠? 빼면 되잖아. 얼마? 3만 원. 그죠? 요거, 요거 얼마죠? 7만 원. 자, 이제 우리,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구하는 요 식이 하나 있고, 요거는 못 구하지. 이거 모르니까 못 구하잖아, 그죠?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은, 요거 하면 되겠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이익이다, 그죠? 요거 할 때 보세요. 요 기말자본에서 요거잖아, 그죠? 기초자본은 요 3만이지만은 중간에 정자와 감자가 있죠? 요걸 묶으라 그랬죠, 그죠? 요걸 물어본다. 기초자본. 알겠죠? 요거를 항상 요 정자 감자 있으면 요거 보면 안 되고, 요 전체를 물어본다. 기초자본. 알았죠? 기초자본. 요거, 요 기초자본이. 아, 요거 다 플러스 해버리는구나. 마이너스. 그죠? 그럼 끝나버렸잖아. 다 했죠? 요게 얼마? 18,000원. 그럼 요거, 요거 빼면 되지 뭐. 얼마? 52,000원. 정답. 끝났다. 그죠? 답. 그럼 여기서 요거 구할 수도 있겠네. 그죠? 문제예요. 그죠? 요것도 구할 수 있죠? 요거 빼면 되지 뭐. 답.
알겠죠, 그죠? 요런 모양 문제. 요거 하나 이해하면은 끝났습니다, 그죠? 다른 문제 다 유사한 문제지, 뭐. 숫자만 바뀌어 나오는데. 요거, 계산 문제. 그죠? 자, 요사는 우리 조심할 거. 야, 여기서 우리가 방금 했습니다, 그죠? 유상증자 현금에다 나왔잖아, 그죠? 유상증자는 플러스 현금에다 마이너스 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무상이 나왔다, 무상. 무상증자 나왔다. 이거는 제외. 알았죠? 현금 배당이 아니고 주식 배당 나왔다. 제외. 이거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돈이 안 나갔잖아. 그죠?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문제에서 많이 나오더라도 요거를 뭐 한다? 제외. 계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 주식 배당, 주식 배당. 내가 주식 제외가 아니고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제외된다. 현금 안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외한다. 알았죠? 그래서 그 1번 계산 문제 하나 해결됐다, 그죠? 다음 이제 두 번째. 실제 계정과 거리가 뭐 실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하고 거리 뭔가? 수입 비용 찾아봐야 되겠네. 몇 번? 몇 번? 2번. 그죠? 3번. 시산표에서 발견해서 있는 오류다. 있는 거 한쪽 오류,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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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잘못된 걸 발견해 있다, 그죠? 그러면 한쪽 차변이나 대변 말 찾아보세요. 한쪽 하는 말, 그걸 찾아가면 좀 쉽잖아, 아무래도, 그죠? 한쪽 하는 말 하면 딱 2번이네, 그죠? 특정 계정 차변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요거는 발견할 수 있겠다, 그죠? 차변에 할 걸 대변해서 한쪽 잘못됐잖아. 1번에 거래가 이중분괴됐다는, 거래라는 거는 양변에 생기는 겁니다. 양변에.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그죠? 이중분괴도 이거 발견할 수 없다. 3번, 실제 금액과는 다르지만 대변과 차변이 동일한 금액으로 생겨서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거래 붕괴가 행해졌다. 거래라는 거는 양변에 생기잖아, 그죠?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 거래 붕괴 시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나, 금액이 같으면 발견할 수 없죠. 그죠? 계정 감목을 잘못 선택했다. 발견할 수 없다. 4번. 그 4번은 수정 전 시산표 소모품 비계정이시. 소모품 비 밑을 치고. 우리 그러면은 장부에다가 소모품 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비가 12만 4천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고 장부에다 소모품 비를 했구나. 그러면은 수정 분계는 반대를 하자 그랬잖아. 그죠? 반대 뭐다? 소모품. 알았죠? 소모품. 소모품 자산이니까. 남아있는 거, 재고. 재고, 재고. 남았는 거. 지금 문제를 보세요. 12만 4천 원 중에서 3만 원, 3만 원 남아있네. 그러면 3만 6천 원 답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알겠죠? 반대로 대비는 뭐 하면 되죠? 반대하면 되잖아. 그죠? 소모품 비 3만 6천 원. 요 붕괴 이렇게 물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조금 그죠 따로따로 묶고 있네요, 그죠? 자, 이거 소모품 자산이다. 자산이 증가했다. 비용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딱 찾아보면 되겠네. 2번이 정답이다, 그죠? 2번. 나머지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예, 왜 그 문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5번 뒤로 가서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이제 이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제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다 수록된 건 아닙니다. 예, 아닌데, 중복되는 건 좀 빼고, 기초 문제는 빼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나왔지만, 이걸 알아야 될 문제는 이거 넣어놓은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시산표 차대변 합계가 지금 75만 원인데, 아래를 수정하고 나면은 합계가 얼마냐, 이래 묻잖아, 그죠? 예. 우리 시산표, 이거잖아, 그죠? 요게 차대변 합계가 얼마냐 하면은 보니까 75만 원이라 그랬죠, 그죠? 차변도 75만 원이고 대변도 75만 원이다. 요게 같아졌는데, 아래가 지금 누락됐다 그랬잖아, 그죠? 누락. 보기 보니까 4개 누락됐죠, 그죠? 4개가 누락됐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고 묻는데, 보통 보면 어떻게 하나 이라면은, 그게 누락되었으니까, 2,000원, 5,000원, 만원, 그죠? 2,000원 다 다하면 얼마죠? 2,000원, 5,000원, 만원, 2,000원 다 다하면 얼마? 19,000원이죠? 19,000원 빠지면, 19,000원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769,000원이겠네, 해가. 그 딱 보니까 답이 있네. 5번 정답.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되나 이러면은 여기에 자 보세요. 우리가 시산표에는 여기에 우리 들어가는 게 자산, 부채, 자본, 비용수익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소모품 미상위라고 그랬잖아. 그죠? 소모품 미상위 우리가 분괴하면 이래 하거든요. 분괴하면은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2,000원, 대변의 소모품 B2,000원 되잖아. 그죠? 소모품은 자산의 증가 맞잖아. 그죠? 여기 2,000원 증가 되는 건 맞죠? 맞는데 비용이 대변에 있죠. 그죠? 비용이 원래 차변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 대변에 있으니까 이걸 마이너스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자산의 증가지만 비용이 대변에 있잖아. 요게 뺀다. 여기서 빼야 되니까. 결국 이거는 합계 영향이 없잖아. 그죠?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돼버리니까. 그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제외되는데, 그러면은 요령이 뭐냐 하면은 시산표에서 합계 문제 나오면은 성급, 선수, 소모품 요 계정 세 개만 제외해버리면 돼요. 제외. 하면은 나머지 더해버리면 그게 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요 말을 알고 있었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소모품 제외, 보험료 미경과가 성급 보험료, 날짜가 안 지났으니까 성급이잖아. 그죠? 성급 보험료 제외. 그럼 소모품 2,000원과 보험료 5,000원, 그 두 개는 제외해버리면은 남는 게 10,000원과 2,000원, 12,000원 남죠? 12,000원만 더해줘봐야 됩니다. 답은 얼마? 762,000원. 알겠죠? 그죠? 요거 제외한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 보험료 미경과 왜 제외되느냐 하면 이래 되거든요. 보험료 하면 차별의 분괴를 하면은, 요래, 선급 보험료 5,000원. 그죠? 대변의 보험료 5,000원이 되거든. 그 마찬가지. 요건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계정. 자산은 여기에 자산의 정가니까 플러스지만은, 보험료가 대변에 있으니까 비용이 감소된 거잖아. 그죠? 비용 감소니까 마이너스 5,000원 되버려. 결국은 이거는 합계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요리 영향이 없는 게 성급하고 선수하고 소모품 요거는 항상 차 대변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버리니까 합계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나머지만 보내서 하면 된다.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6번 아파트 단지에 화재보험료 96만원 지급했다. 날짜는 5월 1일이네, 그죠? 5월 1일 날 화재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해계 처리했다. 이랬네. 보험료 96만원 했다, 그죠? 대변의 현금 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보험료를 했으니까 그럼 12월 31일에 수정부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험료 반대 뭐 선급보험료 하면 되지 뭐, 그죠? 선급보험료, 차변에 선급보험료 해야 된다. 선급보험료 나와 있는 게 지금 3개 나와 있네요. 그죠? 금액이 각 다르잖아. 금액만 찾아봐야 되겠다. 선급은 내년 거니까. 미리 준 거니까. 요거. 5월 달부터 원래 그 8개월. 내년 거 몇 개월? 4개월. 4개월 치면 적으면 되겠네. 그죠? 요 1년에 96만 원이니까 한 달에 8만 원이네. 8만 원. 4개월 얼마? 32만 원. 답. 그죠? 선급보험료 32만원, 보험료 32만원. 답은 1번 되겠다. 그죠? 1번이 답이 된다. 하나 더, 7번도 마찬가지다. 그죠? 경기에서는 11월 1일 날, 집세를 지급했다. 6개월치를 줬네. 11월 1일 날 집세를 6개월분을 9만원 지급하고, 아래 보니까 성급 임차료라 요래 해놨다. 그죠? 성급 임차료 9만원, 대변의 현금 9만원 했다. 그럼 우리 뭐 생각도 하지 말고 이제 바로 반대를 하면 되겠다. 12월 말에 수정분괴는 요거 반대 뭐라 한다? 임차료 이렇게. 그죠? 임차료 들어가는 거. 임차료 들어가는데 임차료 비용이니까 원래 거. 원래. 몇 개월? 두 달치. 6개월에 9만원이니까 한 달에 15,000원이죠. 두 달 얼마? 3만원 되겠네요. 그죠? 임차료 3만원, 성급임차료 3만원. 그죠? 답 1번. 이런 식으로. 그 8번 모양, 요 8번은 두 번 나왔었는데, 모양이 그 7번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보험료를 우리가 현금을 줬습니다. 그죠? 현금을 지급했는데 선급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런데 장애 1년도에 선급보험료 기초에 15만 있었고 기말에 12만 있었고 또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우리 회사 요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가 얼마냐 60만 돼 있더라. 그죠? 요게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험료가 60만 돼 있더라.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요게 말하면은 보험료가 60만 나갔잖아. 그죠? 묻는 말. 금년에 지급한 현금으로 지금 보험료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돈이 60만 나갔잖아. 그죠? 60만 나갔는데 요거는 올해 단기에 나간 보험료 올해 좋은 것도 있고 작년에 내가 미리 준 것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준 것도 요돈 중에 요 60만 원 보험료 중에는 원래 돈이 지급된 것도 있고 작년에 지급된 것도 있다. 원래 지금 요거 얼마고 이래 구해 봐라 이 말이잖아. 그 요돈 구하기 위한 힌트가 그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급할 때는 선급 보험료를 해 놨잖아. 그죠? 그럼 선급 보험료 계정 15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 12만원 됐다는 거는 3만원만큼 날짜가 지났잖아. 그게 보험료가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 선급보험료 보험료로 바뀌잖아. 그 보험료가 3만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게 포함해서 60만원이니까 결과적으로 3만원 작년에 줬던 거다 이겁니다. 작년에 줬던 거. 3만원은. 그러면 60만원 중에 3만원 작년에 지급한 거니까 원래 그 얼마죠? 57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모양. 요게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모양 이해를 하시고. 다음 9번. 9번은 1월 5일 날 거래의 내용 추정해봐라 했나잖아. 그죠? 뭐 그건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 1월 5일 날 거래했으니까 자, T계좌를 한번, 원장을 한번 보세요. 차변에 현금 차변에 5만 2천이 있다. 그죠? 1월 5일 날 보니까 현금이 차변에 5만 2천 있고 또 찾아보세요. 1월 5일 찾아보니까 대여금이 대변에 5만 있죠. 또 하나 찾아보니까 이자 수익이 2천 있네. 그죠? 요거 그러면은 무슨 거래고 이 말이잖아. 그죠? 현금이 5만 2천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돈 빌려준 거 대여금 5만 원과 이자 2천 원 받았다 이 말이지. 그죠? 돈 빌려줬다가 대여금 5만 원, 원금 5만 원 하고 그에 따라 이자 2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찾으면 되겠다. 그죠? 대여금 5만 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죠? 예, 답은 5번. 다음 10번.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나서 집합 손익 계정 차변 합계가 71,800원이고 대변 합계가 91,500원인데 기말에 자본이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이 전체가 이게 말하면 장부 기장이죠. 그죠? 부기인데 우리는 그냥 아주 핵심만 이런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이제 기업에서 결산할 때 보면 요 중간 과정에 이제 중간에 이거 들어가는 게 좀 있죠. 그죠? 요 예를 들어서 요걸 작성하기 전에 뭐 2월 시산표라든지 요거 작성하기 전에 집합 손익계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게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집합 손익이라는 거는 비용과 수익을 집합한다. 결국은 차변에 비용을 적어주는 거고 대변에 수익을 적은 겁니다. 이거 같은 거죠. 그죠? 손익계산서하고. 그런데 차변 합계가 71,800원이었다. 대변 합계가 92,500원이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다는 말이잖아. 그죠? 집합 손익 계정에서는 요 계정을 갖다 우리가 자본금에다 대체해 줍니다. 여기 이익이잖아. 결국은.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익이 생겼다 이 말이죠. 물론 계정감은 자본금이라 합니다만은 얼마 생긴 거죠? 요거 빼마 얼마죠? 빼마 24,700원 되겠네. 그죠? 그죠? 맞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묻는 게 기말 자본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기초에 얼마 있었죠? 자본이. 응? 기초 자본이 얼마? 12만 있었네. 그죠? 있었고 우리 자본에는 이익인 게 없는 자본 맞죠? 이익인 게 없는 얼마 있었죠? 5만 2천 있었고 그죠? 원래 이익이 또 얼마 생겼죠? 24,700원 생겼다? 그럼 기말 자본 얼마? 다 되지 뭐. 그죠?
그렇잖아, 그죠? 뭐 다 되지 뭐 답이다. 우리가 자본에 들어가는 거 종류 알잖아. 자본에 자본금, 그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있잖아, 그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뭐. 그럼 기초자본의 심의만 있었는데 이익잉여금 이것도 자본 맞잖아, 이익잉여금. 단기성도 자본 맞죠, 그죠? 다 더하면 되겠네. 다 더한 게 답이다. 답. 기말자본. 알았죠? 11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 발견할 수 있는 거 물었습니다. 발 있는 거 한쪽 오르라 그래서 한쪽 한쪽 일단 한쪽 오르 한쪽 오르는 발견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잡 찾아봅시다. 1번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를 두 번 반복하여 기록했다. 두 번 반복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사채 계정 잔액을 금융자산 차변에 기재해 잘 생각하세요. 사채는 부채잖아. 부채 맞죠, 그죠? 부채에다가 할 걸 자산에다 갖다 놨습니다. 틀리지, 이거는. 알 수 있지, 그죠? 다시, 사채라는 거는 부채잖아, 그죠? 부채인데 금융자산 계정 차변에 기장했다는 거는 대변에 기장할 것을, 요게 대변에 기장할 것을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틀린 거잖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답은 2번 나왔고, 3번. 건물 계정 잔액을 투자 부동산 차별에 건물도 자산이고 투자 부동산도 자산이죠. 계정 과목이 자산이 여기 속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발견할 수 없다. 그다음 4번 개발비 계정은 자산 계정, 연구비 계정은 비용 계정. 보세요. 여기 할 것을 비용이 같은 별이 있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그죠? 5번 매입 채무는 부채. 부채에 대한 현금 지급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가 누락되다. 붕괴 누락했다면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발견할 수 있는 거는 2번이다. 그죠? 사채 계정을 그랬잖아. 사채는 부채 계정. 부채 계정을 자산에 갖다 놨으니까 발견할 수 있다. 그죠? 12번. 차기로 이월되는 연구 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차기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실제 계정, 다른 말로 연구 계정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차기로 이월된다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아닌 거 찾아봐라. 수익, 비용 찾으면 되겠네. 그거 뭐 보이죠? 비용. 딱 보이잖아. 5번 답. 13번.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 6만원 지급하고 보험료로 붕괴했다. 수정 붕괴했네. 그러면은 9월 1일 날 우리가 보험료로 붕괴했다. 그죠?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보험료 9만원, 대변에 현금 9만원 이랬다. 그럼 12월 말에 수정 붕괴 물었습니다. 그죠? 보험료면은 뭐라 한다? 선거보험료. 그죠? 선거보험료. 미리 준 거잖아. 내년 거. 그죠? 내년 거. 그럼 그 1년분을 줬으니까 내년 거 몇 개월이죠? 응? 요 9, 요게 지금 4개월은 올해 거고 내년 게 8개월이네. 그죠? 9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7,500원입니까? 8개월은 얼마죠? 18월 한 6만원 되겠네. 그죠? 선거보험료 6만원, 보험료 6만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여기 9만원, 6만원 지급하고, 다시.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보험료 6만원 지급하고, 차변에 보험료 6만원, 6만원이네, 그죠? 6만원 지급.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5천원이죠. 한 달에 5천원, 8개월은 얼마? 4만원이죠. 선거보험료 4만원, 보험료 4만원. 예. 3번. 다음, 14번. 14번도 보니까, 요거 순환과정이다, 그죠? 요거, 그죠? 우리 공시,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 그리고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수익과 비용과 이익. 여기에 대한 거죠. 보니까 기말 자산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 자본은 12만 원.
총 수익은 40만 원, 총 비용은 32만 원, 그리고 배당금 지급, 아, 요거, 요, 중간에, 그죠? 배당금 나갔네. 마이너스, 감자, 예, 3만 원 나갔다. 지금 묻고 있는 말은, 기말 부채 구해봐라. 이랬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기말 부채. 그,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보세요. 여기 그러면은, 요금액 알 수 있겠네. 그죠? 수위에서 비용 빼면 나오잖아. 얼마? 8만 원이죠? 그럼 이제 요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 요거.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 나온다. 그죠? 요 동그라미에서 요거 몽땅. 요게 얼마? 9만 원이죠? 9만 원이잖아. 그죠? 얼마에서 요거 9만 원 맞잖아. 9만 원 빼니까 8만 원 나왔다. 그럼 요거 얼마? 17만 원. 요게 17만 원, 40만 원. 답은 얼마? 23만 원. 답이다. 그죠? 15번. 예, 15번은 오늘날 우리는 선택은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해라. 일관성이죠. 그죠? 계속성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간별 비교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작년과 올해 비교성을 높이기 위하고, 또 계속성 유지를 안 하고 자꾸 방법을 바꿔버리면은 기업에서는 그 단기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죠. 그죠? 요 기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성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기간별 비교성과 이익 조작 방지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니연. 기간별 비교, 회계 정보, 그죠? 아닌 거 모르네, 그죠? 기억은 맞죠, 그죠? 기억 맞고, 리얼, 기억과 리얼이 요거네, 그죠? 니언 디귿은 아닌 거, 아닌 거 물었으니까. 16번. 역사적 원가다, 그죠? 치드 원가. 우리가 치드 원가다, 이랍니다, 그죠? 치드 원가와 시가의 가장 큰 장점 하면 요거는 신뢰성이죠. 신뢰성이고, 요거는, 그죠? 목적 적합성이랍니다. 그죠? 신뢰성, 즉, 요거는 검증 가능하다. 검증 가능성. 요거는 시기 적절하다. 그죠? 적시성이라죠. 그죠? 가장 큰 특징이다. 치도 원가를 다루면 우리가 역사적 원가를 한다. 현행 원가.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요 정도 뭐 기본적인 걸 아시잖아. 그죠? 역사적 원가의 장점이다 하면은 신뢰성이죠. 그죠? 첫째, 신뢰성, 검증 가능성. 이 핵심인데, 그 말은 없죠. 그죠? 없으면 가장 유사한 거 찾아보세요. 뭘까요? 거기서 뭘까요? 객관성. 그죠? 예, 객관성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객관성이다. 다음에 됐고, 그죠? 잠깐 여기까지 하고, 잠깐 뒤로 한가 볼게요. 예, 뒤로 한가 봅시다. 64쪽. 그 64페이지에, 50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 한 다섯 문제 나왔던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64쪽에 50번. 찾았죠? 한번 보세요. 다음 회계 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거. 이월되는 거는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이고, 이월 안 되는 거는 뭐다? 수익 비용. 그럼 수익 비용, 이월되지 않는 거 찾아서 수익 비용 찾아보면 되잖아.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 딱 보니까 그게 뭐죠? 2번이잖아. 그죠? 처분 이익 수익이잖아. 이렇게 답이 나왔다. 51번. 그 51번도 자산 부채 자본 문제네. 그죠? 계산 공식 문제다. 그죠? 여기 대입해 볼까요? 똑같이. 그죠?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그리고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리고 비용 총액. 그리고 이익이다. 그죠? 요 대입하면 되죠? 51번. 기초의 자산은 11만 원. 그리고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 물었다. 그죠? 15만 원. 이게 기말 자산 15만 원이고, 기말 부채는 6만 원이다. 그리고 현금 배당 만 원 있네. 그죠? 현금 배당은 요 정자니까, 나갔는 게, 감자죠. 그죠? 배당은 마이너스. 그죠?
현금으로 배당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현금 배당 지급했다고 했고, 2만 5천 원 유상 정제했으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2만 5천 원 정제했다. 단기 순이익이 3만 원이더라. 이게 3만 원일 때 묻는 말. 기초부채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그러면은 자, 딱 보니까 우리 요거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요거 얼마? 9만 원. 그럼 이 부채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것만 알면 되겠네. 오, 그럼 구할 수 있겠다. 이것도.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니까 이익이더라. 그죠? 요 기말에서 기초 자본을 빼니까 이익 나왔네. 9만에서 얼마를 빼니까 3만 원이더라. 요거 9만에서 얼마 빼니까 3만 원이더라. 요거 얼마? 6만 원이지. 6만 원. 그죠? 6만 원 빼야 이거 나오잖아. 그죠? 9만 원에서. 그러면 요거 얼마에서 요게 얼마죠? 15,000 원이잖아. 15,000 원. 그죠? 얼마에서 더하기 15,000 하니까 6만 원이더라. 이거 얼마? 45,000 원. 그죠? 요게 45,000 원. 이거 알겠네. 11만 원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6만 5천 원. 정답. 그죠? 정답은 6만 2천 원. 뭐 간단하잖아. 그죠? 자, 앞으로 가서 보세요. 이번에는 49번. 49번 문제. 장부에 보니까 미지급 임차료 계정이 1,500원 있었다. 작년도 초에. 그 다음에 금년, 1년도 말에 수정 후 시산표 임차료 계정 잔액이 다음과 같다. 수정 후, 수정하고 나서. 그러면 금년에 현금 정부 총 얼마고, 뭐, 이거는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미지급 임차료가 장부에 지금 없어졌잖아. 그죠? 작년에 있던 게 그것도 나갔겠지, 뭐. 그죠? 돈 줬겠지. 그래, 없어졌죠. 그죠? 장부에. 현금 줬겠죠. 다시 보세요. 작년 초에 미지급 임차료 있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올 연말에 와서는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없으면 돈 나간겠네. 돈 1,500원 줬겠네. 작년엔 못 줬던 거 집세. 그럼 또 임차료 15,000, 12,000, 이거 돈 나간 거네. 집세 나갔고. 그죠? 선거 임차, 이것도 미리 좋은 거잖아. 선거 임차료도. 그죠? 미리 좋은 거네. 맞네. 현금 나갔네. 다 나갔네. 돈 나갔는 거 얼마고. 다시. 작년에 미지급 임차료 있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건 돈 나갔는 거잖아. 그죠? 돈 좋은 거고. 금년에 또 집시 나갔네. 12,000원. 장부에 12,000원 있으니까 그 돈 나간 거잖아. 그죠? 선거 임차료 먼저 좋은 거잖아. 미리 좋은 거. 돈 나간 게지 뭐. 다 얼마 나갔노? 무섭니다. 얼마? 13,800원 나갔다.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는 말하면 그냥 보면 찾아야 돼. 왜냐? 우리가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장부. 근데 우리가 장부에 기장을 했다는 것은, 그죠? 장부에 보면 뭐 나와 있는 거 보면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아하, 이 집식 얼마 좋구나. 이래. 그런 겁니다. 작년이 등 얼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장부 같은 걸 갖다가 줄 안 하잖아, 우리는. 그죠? 아는 게 대충 이제 해가, 이것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 1, 2,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이것만. 장부 하는 거. 이게 부기 시험이잖아. 그죠? 부기 상급, 부기 2급, 이게 여상 상고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회계 공부다 보니까 이쪽을 잘 안 하잖아. 대충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이걸 몇 년 동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장부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훤히 아는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장부 위주로 안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만 답지 요래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죠? 48번 보세요. 그 48번 문제가 한번 보세요.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수익을 발생을 거래 바로 이거네. 그죠?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수익을 발생한 거래. 즉 말해서 차변에 자산이 나오고 대변에 수익이 나오는 거 찾아봐라. 분기해서 자산의 증가와 수익을 발생해 거래했으니까 분기를 해보고 차변에 자산, 대변에 수익이 나오는 거 찾아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기본 분기는 우리 해야 되잖아. 그죠? 1번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현금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은 들어왔습니다. 자산 들어왔네. 맞네. 현금은 자산 증가 들어왔다. 그죠?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 받는 건 뭐라 한다? 선수금. 부채잖아. 부채. 그죠? 부채.
알겠죠? 무슨 말인지. 계약금 받았다. 수유를 하면 안 되지. 계약금은 선수금인데 부채지. 두 번째, 은행으로부터 설비 투자 자금을 차에 돈 빌려왔습니다. 현금이라는 돈 들어왔네. 자산증권 맞잖아. 돈을 빌려왔으니까 차입금이죠. 부채. 그렇잖아. 그죠? 부채. 3번, 건물에 대한 보험료. 이거는 영 아니겠다. 그죠? 선거 보험료 지급했으니까 보험료를 지급, 차변에 보험료를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비용이고 자산이니까 아니고. 4번에 정기의 외상으로 매입한 상호대 현금, 정기의 외상으로 사왔던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다. 이 말입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있었는데 이걸 현금 줬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 현금은 자산. 이것도 아니고. 5번에 보니까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정하고 내가 어떤 대가 용역을 정했다. 그죠? 돈 안 받았다 그랬습니다. 외상했잖아. 그죠? 안 받았으니까 미수금. 돈 안 받았잖아. 미수금. 미수금 무슨 계정? 자산. 맞네. 그죠? 용역 수익이잖아. 용역. 예? 내가 수수료,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 수수료, 수수료. 수익. 어, 맞네. 정답 5번. 그죠? 요렇게. 요래서 작년에 나오고 47번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포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수 없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는 비용 수익이 들어가잖아. 그죠? 비용 수익인데, 거기 보니까 5번에 나와 있는 선수 수익은 부채잖아. 부채. 부채는 어디 가는 거다? 재무상태표 들어가는 거지. 그죠? 아주 기초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금 그래서 다섯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47번, 48번, 49, 50, 51번까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우리, 그죠? 재무제표 하면서 뭐 또 다시 할 거고, 요 정도 해서 하나만 더 한다면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 19번, 50쪽에 돌아오세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알겠죠? 그죠? 딱 보니까 뭡니까? 공식 이용하는 거다. 그죠? 자산 부채, 아, 그럼 우리 뭐 많이 풀었습니다. 벌써.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그거 하는 거니까 뭐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알겠고, 그럼 이상 끝났습니다. 순환 과정이 끝났다. 그죠? 요 부분. 알겠죠? 요거 정리를 요렇게 해서 딱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부분 할 겁니다. 이론 구조. 잠깐 쉬었다 합시다.